한 주 동안의 경남 경제 이슈를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경제 전망대 시간입니다. 대형 설비 사고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전기 센서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돼 안전 진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대형 설비 사고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프리앰프 내장형 전기 센서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승파로 불리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 각종 설비나 시설물의 성능이 떨어지는 열화나 고장 징후를 미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축적된 앞전 기술을 이용해 기존 선진국 제품의 80dB보다도 높은 85에서 90dB 수준의 측정 감도를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기존 센서 소재로 사용되던 납을 대체하는 친환경 무연 소재도 개발해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응합니다. 이번 센서 기술은 발전소와 현수교, 대형 구조물 등 산업안전 진단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한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국산화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퇴직과 은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은퇴 디자인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담 창구는 창원과 진주, 김해, 부산, 울산 등 거점 점포 15곳에 마련됩니다. 누구나 조건 없이 찾을 수 있는 전담 창구에서는 은퇴 설계 전문가가 퇴직과 노후 설계, 자산 이전과 공적연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